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김선교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 그리고 지금 중국 북경에 자리를 잡고 지금 전방위 선교사로서 복음 유통 사역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우리 말이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생활을 바른 생활로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서툴다 해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양해를 구하자면 제가 굉장히 말이 빠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도 못하는 게 말은 되게 빠르네. 생각하시는데 제가 여기 또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도 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생각하는 생각의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생각의 회전만큼 제가 말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들은 분명히 다른 생각하거나 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속도에 맞춰서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제 아버지가 자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서 또 10년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저는 약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영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초중고 일본에서 외국인 학교 나왔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트리니티라는 신학대학원 거기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하나님께 저를 부르셔서 지금 중국 북경을 발판 삼고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는 아닙니다. 단지 미국을 떠나올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발판 삼는 것이 가장 멀리, 가장 깊게, 가장 오래 사역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미 미국의 시대는 아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의 거의 70% 이상의 나라들이 거의 반미국가로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발판 삼는다면 미국 영주권으로는, 미국 시민권으로는 갈수 없는 나라들이 갈수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이 있는 곳은 미국 시민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이기에 미국 시민권을 다 정리하고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권으로 지금 중국 북경을 제 발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왜 북경이냐? 중국 북경은 지금 거의 온 세계가 친중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발판 삼는다면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거의 19개국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 들어와 있는 56개의 소수민족만 동원해도 세계 선교가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발판 삼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선교사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어서 한 곳에 열흘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짐 싸고 떠나고, 짐 싸고 떠나고. 제 1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볼 때 거의 동쪽에서는 미국의 뉴욕부터 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다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간증인지는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간증을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해온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무언가에 집중되어 불타오르고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가지에 참 집중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수 있으며, 어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책임감의 의무에 우리가 휩싸여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은 한 가지만을 위해 존재하는 삶이요, 그 무언가의 전체를 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렬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돋보기와 같은 조그만 조그만 그 유리 한 조각으로도 사방으로 퍼져 있는 태양열을 모아서 한 곳으로 발사했을 때는 반드시 불이 점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이저 광선과 같이 그 한 곳으로 집중된 그 레이저 광선을 발사했을 때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돌덩어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방으로 퍼져 있는 빛을 한 곳으로 사로잡아 그 강렬하게 집중된 빛을 한 가지 표적으로 발사할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소개하고자 하는 원리도 바로 그 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방으로 퍼져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한 곳으로 강렬하게 집중시켜 한 표적으로 발사하게 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앞만 바라보고라는 것은 바로 그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방으로 퍼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한 목표로 집중시켜 발사할 때입니다. 다시 앞만 보고 달려갈 때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시 앞만 바라보고 이제 남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은 시간을 위해 무장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지난 날을 정리하라. 세 번째, 오실 날을 향해 돌진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위하여 무장하라.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위해 이제는 전쟁 태세로 들어갈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끊임없이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제 안에 정리되는 기독교 세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학교 캠퍼스라든지 교회에서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캠프라든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주 듣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은 어떤 부탁이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목사님 우리 캠프에 오셨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말씀해 주고 가세요. 저는 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부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위대한 꿈을 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이 한 가지 있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 지키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 믿음 지키기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과 정반대된 이야기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내일은 평안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질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에 휩싸여서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결혼만 하면 괜찮아진대, 대학만 들어가면 괜찮아진대, 출세만 하면 괜찮아진대, 평생을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평생을 갑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면 갈수록 환란이지 평안 오지 않는다. 평강의 왕께서 The Prince of Peace, 그분께서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세상에 최고의 완벽한 영원한 평화를 설립시키러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평화만 하지만 평안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핍박은 심해지고 미혹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로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들 보면 제 가슴이 애가 탑니다. 그 이유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저 어린아이 때 제가 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와 20년, 30년 후인 오늘을 살면서 저 아이가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교사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기독교 세계가 먼저 정리하고 내일은 환란이기에 어떠한 환란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학생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고등학생들 방언받았습니다. 단기 선교회 갔다 왔습니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70%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함과 동시에 교회에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대학교 가서도 자기 믿음 못 지키는데 무슨 마지막 날 환란을 감당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교사로서의 사명이 가장 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신 무장을 할 때다. 전쟁 태세로 들어갈 때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하플리즈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는 갑옷을 입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참 이거는 좀 이렇게 약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플리즈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장하라. 전쟁 태세로 들어갈 때다. Arm yourself 라고 영어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게 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 한 가지 마음에 정리되는 것은 온 세계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가나, 일본에 가나, 한국에 오나, 중국에 가나, 이란에 가나, 시리아에 가나, 이스라엘에 가나, 유럽에 가나 동일한 메시지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0.2%입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 한 달 전에 갔다 오니까 일본에 계신 그냥 주님 모르시는 분, 그냥 일반 그냥 논크리스찬 한 명이 저에게 오시더니 아, 뭐 요노오리가 시간이네. 뭐 거의 세상 종말이 다 온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안 다닌대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거의 끝이 다 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특별 계시가 이제 일반 계시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몰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빨리 오실지 몰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명이 되지 않는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제는 지 없는 죄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죄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러면 이제 전쟁 태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장 대신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그 모습을 공유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말로 보나 어떠한 영어 번역을 보면 이 구절은 도저히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슨 뜻입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참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마음가짐 혹은 목적 혹은 동기 혹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 원어적인 뉘앙스를 제가 재번역을 해드리면 바로 이러한 번역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일한 생각으로 네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갑옷을 삼으라.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죄와 함께 맞서서 싸우신 그분을 바라보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너희도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하라. 그것이 너희 이 세상의 마지막 세를 네 자신을 지켜낼
네 갑옷의 역할을 그것이 할 것이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싸우신 것을 바라보고 너도 네 나머지 구원을 완성시켜내기 위해서 네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너도 거기까지 각오를 할 때다. 이것이 네 너희가 취할 전신갑주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이젠 갑옷 삼아 전쟁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계수해야만 합니다. 아, 2절 후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남은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때를 어떻게 살려는지 너희가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은 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되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 때부터 내가 죽고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는지 그것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두 번째로 주님 오시기까지 지금 내가 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 오시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 남은 시간을 계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을 계수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미혹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남은 시간을 이제 계수하라. 시간을 계수하라.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하소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 5장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건 도덕적으로 악하다 아니면 죄가 많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아, 순종 안 해도 되는구나. 다른 옵션이 있구나.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 먹을 수도 있구나.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여기서 때가 악하니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선택의 홍수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할지를 이제 네 안에서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왜 이 남은 시간을 계수하여야 하고 지금 때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엄청난 시차를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영적인 시차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느낀 바입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미국에 가면 미국 영적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밤 11시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0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열심히 일할 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저녁 식사 먹고 다 이제 모욕까지 하고 또 열심히 깨 있어야지. 또 보니까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 더 깨 있어야지. 밤이 너무 늦었다. 좀 더 깨 있어야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쪽으로 와서 한국이 옵니다. 한국은 영적 시간이 오후 3시, 오후 4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바탕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또 한바탕 일하다 보니까 나른해져요. 깨 있어야지. 아직도 퇴근하려면 멀었는데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더 서쪽으로 합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너무나 크죠? 그래서 동과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쪽은 북경, 상해, 대련, 청도. 그쪽은 복음이 왕성한 곳입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영적 시간이 오전 9시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 것이 그쪽 모습입니다. 더 서쪽으로 갑니다. 우르무치. 중국 서쪽이죠. 라사. 그쪽은 핍박이 심한 곳입니다. 그쪽은 새벽 6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침 눈을 떴어요.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렇게 있습니다. 더 서쪽으로 갑니다. 중동이죠. 이란, 시리아, 요르단. 새벽 3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 자고 있어요. 몇몇 사람만 남들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차 자체가 지금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오후 3시에 하던 사역을 가지고 새벽 3시에 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끄럽다고 민원신고 들어오고 쫓겨나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아, 핍박당했습니다. 이것은 시차 문제지 이건 핍박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도 GMT가 존재하듯이 영적으로도 GMT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간, 일본 시간, 한국 시간, 중국 시간이 몇 시가 됐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간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11시를 훨씬 넘어서 지금 12시, 0시를 지금 가리키기 가까이 왔는데 만약에 나의 시간이, 나의 영적 시간이 에이 오후 3시밖에 안 됐네 아직도 멀었어 주님 오시려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급하심과 나의 급함이 이미 엄청난 시차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시차, 시간조차가 분별되지 않게 지금 나의 하는 사역의 방법이 엄청난 기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만큼 됐는지 지금 어떠한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오늘부터 가서 그냥 묵상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너무나 세미한 소리로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켜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이 주님 오신다는 소문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소리가 일본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리는 멀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폭풍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 들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고 정말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분별한 그러한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이요 한 사람의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을 받으리로다. 아무 종이 아니에요. 때에 맞는 양식을 종들에게 준 그 종이 복이 있대요. 시차가 없는 종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를 참석했습니다. 목적을 나의 갑옷 그 자체 삼아야 합니다. 2절 전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참 이거 힘든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합니까? 무슨 뜻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번역이 조금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막연한 번역이 아니라 원어적인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번역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머지 때를 살아라. 즉 내가 무엇을 위해 사냐? 남은 시간이 얼만큼 됐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는 존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이 나를 지킨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셨습니다. 목적이 나를 지킨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갈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학교를 갈까요? 근데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는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지망하고 갔는데 어떤 대학이나 그렇듯이 많은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 학교 원서 내고 대학교 입시시험 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 보내고 추천서 보내고 마지막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단계가 무엇이냐면 면접이었습니다. 그 이 학생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불합격시키냐를 결정하는 거의 50%의 결정이 이 면접에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까지 가서 면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국제전화로 면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전화 걸려왔습니다. 학교 쪽에서 전화 받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이 학교를 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취미생활이 뭡니까? 운동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니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학교를 합격시키냐 불합격시키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간단한 질문 물어볼 줄 몰랐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이 이 학교 와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 그 당시는 몰랐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저는 그냥 제 아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 갈 마음 없습니다. 저는 이 학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 대답이 마음에 들으셨는지 Very good. I'll see you soon.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합격이 됐어요. 학교를 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입학할 때 생도수가 6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졸업하는 생도수를 보니까 300명입니다. 33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왜 떨어져 나가냐?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떠난 학생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왜 학교를 그만뒀냐? 여러분, 사관학교의 교육은 한국도 그렇지만 공부를 못해서 쫓겨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공부가 될 때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학교에서는 체력장 성적이 나빠서 퇴학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체력장인 성적이 안 나오면 밤새도록이라도 뛰게 해갖고 체력장 성적을 만드는 것이 사관학교 교육입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재창조해내는 것이 사관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탈락시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기가 못 견디고 다 포기하고 나가더라고요. 첫날 70명 떨어져 나갔습니다. 입학한 그날 70명 떨어져 나갔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룸메이트가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오신 줄 알고 주님 저도 데리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밤에 택시 불러갖고 타고 도망갔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만두냐?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더라고요. 이 학교 아니래도 충분히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둡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남냐?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하나님, 나 이 학교 아니면 안 됩니다. 웬만한 대학으로는 제 간에 기별이 안 갑니다. 이 학교 아니면 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멀지 않으면 온 세상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떠한 이론도 신학도 통하지 않는 때입니다. 설마 했던 사람들이,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나의 형제 자매들이 설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교회에서 떠나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설마 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는 얘를 뭘로 견디겠습니까? 한 가지를 견딥니다. 하나님, 이론도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뒤집어진 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날 한 가지가 나를 지켜줍니다. 하나님, 난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옵션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를 준비하는 성도는 한 가지의 사람. 이제는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온 이상 이대로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앞만 보고 갈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 운명입니다.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럼 이왕이 여기까지 온 김에 끝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왕이 여기까지 온 김에 주저앉은 상태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이제 나를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에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한 가지 반응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형체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투성이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정말 목격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갑옷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뒤집어지는 날 한 가지가 나를 또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미치도록 사랑하면 폭풍 몰려오고 세상 뒤집어지고 할 때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주님 사랑하기에 달려갈 수 있고 주님 사랑하기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에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폭발하기, 폭발해, 불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뭐죠? 주님을 사랑하게 됐던, 사람을 사랑하게 됐던, 누구를 정말 사랑하게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트입니까? 프로포즈입니까? 청혼입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은 후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사람을 만날 줄 알았으면 이제까지 왜 그런 만남들을 내가 가졌었을까? 정말 이 사람을 만날 줄 알았으면 왜 쓸데없는 시간을 저 사람들하고 보내고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칼을 갈듯이 준비하면 준비했지 왜 내 자신을 좀 더 준비하지 못했을까? 후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지난 날들의 후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지난 날을 정리할 때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날을 정리하라. 이제는 내 자신을 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난 날을 정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지난 날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한 가지 키워드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조카도다라는 단어입니다. 조카지 않느냐. 지난 날들의 너희가 저질러왔던 말할 필요도 없는 그 엄청난 죄악들은, 그 방황의 시간들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은 지난 날들로 이제는 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제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저에게 오셔서 지난 날들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변명할 필요도 없어, 괜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 날들의 것은 다 해결되었으니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이 말씀에서 제 가슴이 시리게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일본에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물론 친구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가트나리라는 친구인데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방황을 했던지, 가츠나리꿍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가짱이라고 합니다. 그 가츠나리꿍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장남입니다. 근데 일본 사회에서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이 친구는 청소년 시기에 참 심한 방황을 했어요. 그 친구가 머리를 노랗게 세워갖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옷을 자기가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 일본의 교복 있죠. 일본 사람들 검은 그 교복, 일제시대 때 우리도 입었던 그 검은 교복을 지가 하얀색으로 제작을 했어요. 다리 통도 이렇게 크고 그 옷 꼬리가 달려 그래 길어요. 그 머리는 빨간 띠를 메고 여기다 일본 사무라이 칼을 뒤에다 꽂고 오토바이를 질주로 합니다. 빠라리야 빠라리야 빠라리야. 그리고 얼마나 마약하고 신나 본드를 많이 했는지 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틀니 끼고 다닙니다. 지금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하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던 끝에 무엇이 전환점이었냐면 그 친구가 이제는 거의 끝까지 갔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도 자기 안에 만족함이 없기에,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기에 이제는 칼을 들고서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나무에다가 기대고 자기 손목을 긋기 시작합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온몸에서 피가 다 없어질 때쯤 됐을 때 앞에 깜깜하고 몸이 춥더래요. 이제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마디 하시더래요. 일본말로 뭐 죽은 자 나이노? 뭐 요가로? 그러시더래요.
무슨 뜻이냐? 충분하지 않느냐? 족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반항했으면 이제 족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네가 나를 떠났었으면 이젠 족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와. 새 힘을 얻고서 그 산에서 올라와서 내려와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친구에게만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뭐 족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이제 지난 날들의 것을 우리가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정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꼭 예상이 되는 대가가 두 가지 따릅니다. 첫 번째 대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절단하고 이제까지 모든 것을 좋게 여기고 이제는 다 그걸 뒤로 미루고 정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의 방법과 죄와 사탄의 길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몸부림치는 우리를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해달라고 바라는 것이 이상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홍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기에 내가 소속감이 없을 때 인간은 가장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외로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너희는 가장 외로운 시절이 너희 삶 속에 찾아올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가치 기준 자체가 세상과 너무나 대조적이기에 자연적으로 성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없기에 그때부터 외로움의 시절들이 나의 삶에는 펼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외로움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외로움은 나의 미완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 외로움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성별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을 만난 후부터 세상에서 성별되기 시작하여 그러한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난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갈까요? 난민으로 갈까요? 난민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난민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쫓기고 환란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외로움이고 그렇게 오면서 쫓기고 이 세상에선 주인이 아니라 행과 나그네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한 그 말씀이 왕성해져서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될 때 주님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 본향으로 가는 우리는 난민일 뿐입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본향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외로움은 성별됨의 시작이다. 아멘. 근데 외로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즉, 이해하지 못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하죠. 바로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서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눈 뜨면 교회 가고 쉬는 날은 그냥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 가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노는 것도 그렇게 놀았어요. 요즘 아이들 뭐 하고 놉니까? 컴퓨터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놀고 스타크래프트 뭐 아니면 레인보우 식스 카운터 스트라이크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지구를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고 놉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아이들이 좀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속꼽장난, 엄마 아빠 놀이, 의사 선생님 간호원 놀이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제 여동생은 눈 뜨면 교회 가고 쉬는 날은 기도원 가고 하는 그게 일이다 보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아했던 놀이가 목사님하고 성도 놀이였습니다. 제가 7살이었고 여동생이 한 4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동생이 방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성령이 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여동생이 방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동생이 말합니다. 네가 은혜를 더 땡겨야지. 그럼 여동생이 그럼 여동생에게 네가 어디가 아프냐 물어봐요. 그럼 여동생 병명이 매일 바뀝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날 눈이 안 보여요, 못 걷겠어요, 뭐 배가 아파요, 귀신 들렸어요. 그럼 여동생이 저 안수를 합니다. 머리를 탁 잡고 나시레니 시레메네 테는 사타메니 물러가 치라. 여동생이 막 기도를 받다가 보여요. 그 여동생을 일으켜 세워서 찬양하게 합니다. 기뻐뛰며 찬양할지라도 하면 여동생이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제 머리맡에는 자기 전에 이렇게 많은 설교 테이프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생일날 어머니께서 꼭 설교집을 주세요. 크리스마스날 설교집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오늘 저의 삶의 큰 기둥들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아닌데 하는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 믿으십시오. 모르니까 그때는 아멘 아멘 하고 핍박과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우리 부모님 뭔가 잘못했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주인된 나를 핍박하였은 즉 종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핍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3을 졸업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6년 동안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중고등부 만약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그런 간증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노방전도 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본에서 생활을 했는데 고3을 마칠 무렵 이제는 더 주님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을 주세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주님을 내 가슴에 채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주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라면 제 삶 속에 고난 주세요. 가장 힘든 방법, 가장 아픈 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에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처절이 깨질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나의 한계를 못 넘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거기 나온 답이 미국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저는 장교되고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세하고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얻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지망해서 갔습니다. 첫날입니다. 그러한 멋있는 이유로 지망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첫날 괜히 왔구나. 딱 하니까 한 사람의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떤 군부대에서 이런 간증을 나누니까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어느 하사관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갈굼이라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때 그 갈굼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 첫날 갈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첫날이었는데 5명이 붙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바가지를 머리다 막 물을 끼얹고 얼굴에다 침 뱉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You dirty Asian! 이 더러운 동양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 이 더러운 동양놈아, 역사가 깊은 이 학교에서 너를 졸업시킬 수가 없다. 네가 이 학교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너를 찾아가겠고 네가 네 발로 자신해서 이 학교에서 나갈 때까지 우리는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그런데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님들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들이시냐면 정말로 밤마다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고 있으면 새벽 3시면 찾아오십니다. 자고 있으면 방문을 차고 들어와요. 통 차고 들어와요. 그럼 2층 침대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오는 순간 저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통 떨어집니다. 하고 있으면 저를 밟아요. 그 다음 팔굽혀펴십니다.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하면은 80개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다다 떨려요. Sir 8, Sir 하면은 3두근이 지천이에요. 이제 2두근 운동할 차례인데요. 그럼 옷장에다 매달려서 턱걸이를 시킵니다. Sir 1, Sir, Sir 2, Sir, Sir 3, Sir 하면은 장교 칼을 뽑아요.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벨트 버클을 뽑아서 입에다 넣고 막 등을 때리고 자기네들이 피던 담배는 총구에다가 넣어놓고 가고 그 다음날 신으려고 했었던 신발 세 컬레 다 닦아놓은 거 발로 다 밟고 침대포 뒤집어놓고 갑니다. 그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또 다시 닦는 거예요. 그리고 5시에 잠깐 잠이 들면 30분쯤 잤는지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들리는 새벽 5시 반에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따따따따라따따따따따따따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집합합니다. 그럼 선배들이 와서 유니폼 검사해요. 신발, 유니폼, 벨트, 면도, 손톱, 머리카락 다 확인하고 어디까지 확인하냐? 입는 데까지 확인합니다. 하, sir! 그러면 거기 합격된 사람들만 이제 행진해서 학교 식당으로 갑니다. Right, right, left, right, left, left, your left, right! 하고 학교로, 식당으로 가요. 식당이 뷔페 스타일이 아닙니다. 장교 스타일이라 그래서 메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명 생도입니다. 근데 2,000명 다 들어올 때까지 자기 지정된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자리입니다. 딱 서 있으면 2,000명째 생도 들어오자마자 식당 문을 닫고 계급이 높은 생도 한 명이 이런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Italian attention. Please give attention to the religious officer. 종교대장님 올라오셔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면 생도 채플린, 종교대장이라는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올라와서 Let's bow our heads forward a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명이 동시에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함과 동시에 칙!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도들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st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에요. 앉는 방법이 있습니다. 1학년들 둘이 마주 보고 앉고 바로 옆에 2학년 둘이 마주 보고 앉고 바로 옆에 3학년 둘이 마주 보고 앉고 4학년 끝에 혼자 앉습니다. 그럼 앉자마자 선배님들 앞에 있는 샐러드, 유리, 접시 다 저희 앞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 앞은 깨끗하게 치워드려야 돼요. 그리고 식사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햄버거 같은 게 나옵니다. 햄버거 같은 게 나오면 4학년 선배는 트리플 데커를 먹습니다. 햄버거 3장을 이렇게 놓고 먹어요. 살이 찝니다. 3학년 선배는 더블버거를 먹습니다. 햄버거 2장. 2학년 선배들은 햄버거 1장 그냥 치즈버거를 먹습니다. 1학년까지 오면 그 햄버거 그 고기 덩어리가 남지 않기 때문에 뭘 주냐. 햄버거 빵에다가 얼음 덩어리를 넣고 아이스버거를 줍니다. 근데 그것도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햄버거 넣고 아이스버거 넣고 그 다음에 나이프 넣고 포크 넣고 스푼 뒤집어서 밑에다 넣고 앞만 바라보고 나이프로 썰고 원위치 포크로 찝고 입에다 넣고 원위치 세 번 씹어야 됩니다. 네 번 씹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날이었는데 너무 질겨갖고 꼭 씹는데 중대장님이 칼을 들고서 제 목에다 대면서 한 번만 더 씹어봐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질문이 시작돼요. 오늘 신문의 가장 주요 기사가 무엇이었냐. 신문에 나온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주요 기사는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이 시작됩니다. 케찹 던지고 마요네즈 던지고 마스터드 던지고 유리 던지고 접시 던지고 컵 던지고 포크 던지고 나이프 던지고 하루에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식당 갈 때는 이만큼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케찹, 마요네즈, 마스타드, 유리 조각으로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수업 갔다가 수업 마치면 훈련하고 훈련 마치면 다시 저녁 시간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7시부터 11시까지 의무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책상 앞에서 앉아 있어요. 7시에 나팔 불어요. 뿌 하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밤 11시가 딱 되면 또 나팔을 부릅니다. 따따 따따라 따라라라 하면은 불이 다 꺼집니다. 그럼 책상 앞에 있는 조그만 불 켜놓고 혼자서 공부하다가 잠깐 졸는 사이에 새벽 3시에 퉁! 다! 썰원 썰! 썰투 썰!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힘들었던 것은 이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생은 감수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과의 싸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지만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이 있으면 남부지방이죠. 남부지방에서 어떤 사건들이 지금까지 지금 오늘에도 오늘도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어느 그냥 흑인이 길을 가는데 백인들 두 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 흑인 잡아라 해서 잡아서 밧줄로 발을 이제 묶고 자동차 뒤에다 매달고 20km를 달렸어요. 시체가 쓸릴 대로 쓸려고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낙이 있습니다. 하루만 더 견디자 그럼 집에 가는구나. 하루만 더 견디자 그럼 우리 어머니 보러 가는구나. 저희들은 저는 낙이 없어요. 하루만 더 견뎌도 집에 못 가는구나. 하루만 더 견뎌도 아무도 나를 보러 안 오는구나. 금요일 날 딱 되면 다 기숙사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양손으로 책상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해요. 정말 외로워본 분들은 압니다. 정말 외로움이 이러면 어떤 느낌이죠? 그냥 힘들어요, 아파요, 외로워요 정도가 아니라 바늘을 한 주먹 쥐고 가슴을 막 도려내는 것 같아요. 막연한 외로움, 가슴이 막 시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금, 토, 일 그렇게 보내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데리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가지고 다니는 빨래 보따리 가지고 3시간을 공항에서 나와서 공항 앞에 있는 벤치에서 누워서 잡니다. 훈련받다가 쓰러졌는데 의식을 찾으니까 제가 병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병문안 안 오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얀 침대보를 싼 침대 15개가 정렬이 돼 있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기가 정신병원인가. 여러분 참 힘든 순간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많이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어디를 막 이렇게 가는데 어느 선배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는 1학년들은 앞만 바라보고 갑니다. 옆으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막 가는데 선배님이 저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쪽 건물에서. 그 선배가 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년들은 학교에서 뛰면 안 됩니다. 단지 1분에 120보를 걸어야 돼요. 이 속도입니다. 근데 왼손에 가방을 들어야 돼요. 오른손 아닙니다. 왼손에 꼭 가방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마크가 밖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흔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Sir, good morning, sir. Sir, good morning, sir. Sir, good morning. 이 속도예요. 다니는데 그 선배가 저를 봤어요. 저를 보고서 막 저 뒤를 쫓아옵니다. 근데 저는 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Stop! 딱 섰습니다. 두벅두벅두벅 오시더니 제 가슴은 이미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를 나를 어떻게 못 살게 굴려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분이 제게 말을 던지는데 첫 마디가 제가 생각도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냐?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무 당황해서 제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컸고요.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복잡하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You must be lonely. 너 그러면 외롭겠구나 그래요. 한 마디 했는데 얘가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 말씀 하시죠. 그 마음 안다. 그래. 그 선배님이 저기 얘기합니다. 너 많이 힘들면 내 방에 와. 내가 집에 전화 걸 수 있도록 전화 빌려줄게. 편지는 자주 오니? 너 배고프지? 내 방에 와. 내가 음식 만들어줄게. 신발 잘 닦고 있니? 내가 닦는 법 가르쳐줄게. 얼마나 그 위로의 말씀이 컸는지. 그분이 드디어 앞으로 등장하십니다. 선배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눈을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선배님의 가슴에 있는 이름표라도 보려고 저기 봤는데 이름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표 위에 있는 은색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생도 채플린 종교대장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광선이 확 떨어지고 뒤에서 날개가 팍 펼쳐지고 오! 시간이 멈춰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나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분 것 같이 되게 해주세요. 기회를 보니까 채플이에요. 그때부터 학교에 채플을 제가 하루에 세 번씩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먹고 채플, 점심 먹고 채플, 저녁 먹고 채플. 딱 가면은 160년 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나무 문 열고 들어갑니다. 삐걱걱걱걱걱 열고 들어가면 그때 그 느낌을 제 몸의 세포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날개가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삐걱걱걱걱 열고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저를 감추세요. 어떤 생도도 어떤 장교도 어떤 선배도 저를 못 건드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도피성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 막 긴장을 견뎌야지 참아야지 하고 견디고 있다가
학교 체포를 날개로 감추신 순간 무릎에서 힘이 축 빠지는데 그 느낌 아시죠? 기어들어갑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요. 아,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유의 창조이신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한마디 기도 나와요. 욱! 욱! 여기 쌓인 거 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아버지! 하면은 참 희한한 것이 1초 사이에 하나님하고 저하고 수천만 개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오늘날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넌 내 아들이라.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체풀문을 열면은 앞에가 기숙사예요. 그때부터 기숙사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기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똑똑똑 누구누구 생명님 나 누구누구인데 당신들 방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래요. 들어가서 전도해요. 많은 날은 하루에 16명 되는 생도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양육이 시작됩니다. 수요일날 저녁 9시 되면 생도들이 공부하다가 딱 놓고 9시에 방으로 모여요. 그러면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수요일날 저녁 9시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그렇지 제 나름대로 참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한 적이 3번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인종차별만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저에게는 아골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 학교 식당이었어요. 그러면 걔도 밥 먹을 때 안 때리잖아요. 근데 하루에 식당을 가면 매일 똑같은 그 테이블에 앉는 선배들이 너는 동양놈이니까 너는 포크하고 나이프로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제 밥그릇을 엎어버려요. 그럼 떨어져 있는 걸 주워 먹으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하나 앞에 짐을 쌌어요. 방에 짐 다 싸놓고 가방 다 짐 싸놓고 방 다 비워놓고 제가 그날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 내일 해 뜨면 전 갑니다. 인종차별만은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자는데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1번 일어났어요. 딱 자는데 새벽 2시쯤 됐는지 밖에서 사이렌이 울려요. 욱, 욱, 욱. 전기생 집합, 전기생 집합. 나 그 딱 섭니다. 선배님들은 자다가, 아이, 무슨 일이야?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연대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엄청난 태풍이 오고 있다. 도망가라! 선배님들 어떻게 할지 모른다. 전 다 짐을 싸놨어요. 짐을 가지고, 그레이하운드라는 버스를 타고 17시간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니까, 이제 오후 정도 됐습니다. 새벽부터 도망나왔기 때문에 오후쯤 되면은 가방 내려놓고 생도복 이렇게 끼는 옷 입은 상태로 그냥 침대 엎어잡고 잡니다. 제가 눈을 딱 뜨면 밖에는 이미 저녁 노을이 지고 있고 방 안에 이미 껌껌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따뜻해요. 마음이 아마 이런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책망하는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요. 저는 네가 왜 끝까지 견디지 못했냐 그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갈 길이 멀다. 네가 네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다. 자 일어나라. 우리 맛있는 것 좀 먹자. 그리고 또 푹 자라. 또 먹자. 또 푹 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학교로 돌아가 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또 견뎌요. 1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2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3년이 그렇게 지나가니까 3학년 마치는 날 참 중요한 날이 있었어요. 이제 4학년이 되는 생도들 중에서 이 학교를 종교 대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딱 한 명 뽑는 날이에요. 제가 3년을 벼르고 기다렸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신발 닦고 막 하고 그 면접에 딱 가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외에 30명이 넘는 생도들이 다 자기도 종교 대상한다고 와 있었어요. 말이 면접이지 보통 면접이 아닙니다.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Sir, reporting, sir. 앉으려 앉습니다. 그럼 앞에 투스타 장군님, 대령님, 이제까지 종교대장들 앉아있어요. 저희들의 이력이 이만큼 보고가 돼 있어요.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체력장 성적, 학교 성적, 벌받은 거, 상받은 거. 다 들어가서 Sir, reporting, sir. 앉습니다. 여기서 성적 안 좋구나, 넌 가라. 여기서 학교 체력장 성적 안 좋구나, 넌 가라. 여기서 벌받은 거 있구나, 넌 가라. 제 차례가 됐어요. Sir, reporting, sir 하니까 앉으래요. 앉습니다. 학교 성적 괜찮고 벌받은 거 없고 체력장 성적 괜찮고 여러분 체력장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매일 아침 새벽마다 Sir, one, sir, sir, just 이거 하는 다른 질문 없습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됐다 싶었는데 꼭 질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I have a question. 그래요.
물어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남들보다 특이한 게 뭐예요? 예?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진을 지나가게 하세요. 찰칵 찰칵 찰칵. 첫 번째 장면이 제가 기숙사에서 금요일날 다 남들 나간 후에 붙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앉아있었던 모습이 찰칵 지나갑니다. 새벽 3시에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데리러 나올 사람이 없어서 3시간 빨래짐 들고 걸어나와서 공항 앞에 있는 공원에 누워서 자는 모습이 찰칵 지나가요.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는데 병문안 오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찰칵 지나가요. 휴가가 돼서 다 내무반에서 쫓아냈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찰칵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 특별히 잘하는 거 없습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전 지난 3년 동안 남들이 다 외출, 외박했을 때 전 기숙사에 혼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생도 종교대장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남들 다 나간 후에 저 기숙사 시킬게요. 다 나간 후에 혼자서 기숙사에서 소외된 사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혼자 얼마나 위로가 되지? 하니까 투스타 장군님께서 크리스 한 박스를 제게 주면 이거 갖고 울어. Sir, thank you, sir. 울다 보니까 면접 끝나서 나가봐서 그 땡기고 나왔어요. 솔직히 여러분 남자들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운다는 건 솔직히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좋은 성적으로 종기대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가 금색 줄무늬예요. 계급이에요.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이거 갖고 나가니까 학교에서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길이 열려요. 막 날개를 단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들이, 2학년, 3학년들이 1학년들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막 때리면 이런 미군도 구타합니다. 단지 방문을 닫아놓고 때립니다. 막 때려요. 근데 제가 뭔지 모르고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여기 십자가 되고 탁 문 열고 들어가요. 여기 무슨 일이야? 하고 들어가면 흡혈귀들이 십자가 받듯이 하악! 그럼 제가 1학년들을 건지네요. 야, 일어나. 그리고 학교 식당을 갑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가장 아픔이 많았던, 제일 서러웠던, 제일 자존심 상한 곳이 식당이잖아요. 학교 식당 갑니다. 그럼 2,000명 생도 딱 들어올 때까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자기 지정된 자리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계급 높은 생도 한 명이 올라갑니다. Italian attention, please give attention to the religious officer. 종교대장님 올라오셔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요. 첫날 올라가서 Let us bow our heads for a prayer. 다 같이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과 동시에 2,000명이 동시에 촥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좀 엔조이하고 싶어서 가만히 보다가 기도해야지. 저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픈 장소를 가장 영화스러운 장소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학교 식당이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도해온 저희 후배들을 모아서 이제 나머지 빵 조각이 우유 남은 걸 다 모아요. 그럼 빵을 다 펴놓고 그때부터 공장이 시작됩니다. 피너츠 바다 잼 샌드위치를 수백 개를 만들고 우유를 수십 통을 모아서 파송 그러면 막 기숙사로 가요. 그럼 1학년들은 막 아직도 선배님들한테 잡혀가고 막 혼나고 있는 사이에 저희들은 미리 1학년 방에 들어가요. 우유하고 빵 놓고 나옵니다. 그거 먹고 견디더라고요. 금요일날 딱 되면 이제 제가 기숙사를 한 바퀴 삥 돌아가요. 나갔을 때 기숙사를 혼자 돌아가면서 방문 들어가면 태국에서 온 아이, 중국 사관학교에서 온 아이 가만히 울고 있어요. 너 외롭구나. 그러면 그 마음 안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어떤 사람도 나는 복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 제 심판할 하나님 그런 권리 없어요 라는 그런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가 종교대장인 이 한 해 동안은 적어도 저희 대대에 있는 모든 생도들에게는 적어도 복음 한 번씩은 다 들려주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도한 그 학생들하고 다 같이 방마다 찾아가기 시작해요. 똑똑똑 예수 믿으세요. 똑똑똑 예수 믿으세요. 그 한 해 동안은 대대에서 단 한 명도 복음 못 들어본 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들어봤어요. 결실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각 대대에서 한 번 일어났었던 그 성경 공부가 이제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 번 모이지 못하고 이제는 각 중대에서 하나씩
해서 대대에서 네 개의 선교군과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꾼들을 모아서 제가 훈련시켜서 파송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선교군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한 해가 금방 가버리고 학교 마지막 마친 날이 옵니다. 참 파란만장한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때 전화가 걸려오면 친구예요. 왜 헬로? 하면 친구가 나 자살하려고. 어? 근데 너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자살하려고.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금방 갈게. 전화 끊자마자 딱 하면 친구가 졸업을 일주일 남겨놓고 자살한대요. 왜 그러냐? 졸업을 일주일 남겨놓고 퇴학당하거든요. 그 친구가. 저희 학교에서는 명예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Honor Code.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도 똑같습니다. 생도는 Cadet does not lie, cheat, or steal, nor tolerate those who do. 생도는 거짓말시키지 않으며 생도는 훔치지 않고 생도는 속이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봐주지도 않는다. 이것이 생도의 명예수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무조건 퇴학이에요. 대단한 거짓말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외출 나올 때 누구누구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맥도날드 다녀오겠습니다. 서명하고 나갔는데 맥도날드 간다고 했는데 롯데리아 가자면 퇴학입니다.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맥도날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맥도날드 옆에 있는 여자친구네 맥도날드 주문한 거 배달해주러 갔다가 졸업 일주일 남겨놓고 잡혀갖고 퇴학을 당합니다.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것 같대요. 자기 자살하겠대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옆에 앉아갖고 계속 친구 되어주고 예수님 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복 다 벗어놓고 사복 입고서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나가면서 저한테 마지막 얘기했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 고마워. 나 자살은 안 할게 하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전화가 들어오면 어떤 생도가 훈련받다가 쓰러졌는데 흑인이에요. 흑인이니까 병문 안 안 가요. 제가 가니까 호흡기 끼고 있어요. 그 친구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옆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제가 그날 밤 거기 있었다는 거 모를 것입니다. 다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어요. 630명 입학했는데 300명 졸업하더라고요. 다 졸업장을 받았어요.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저도 그 졸업장 받았는데 참 희한한 것은 제 손이 안 펴져요. 여기서 펴볼 게 아니고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채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를 날개로 감춰주시고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하고 같이 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사관학교 나온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 간증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나온 사관학교는 제가 겪었던 4년 동안은 그냥 사관학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4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 채풀을 들어갈 때까지 졸업식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졸업식이 마치자마자 하루에 세 번씩 찾아가던 채풀로 뛰어갔어요. 마지막으로 그 문을 엽니다. 삐걱걱걱걱 여니까 그날도 어김없이 감추시더라고요. 졸업장 가지고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마지막이군요. 하나님, 지난날에 주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제가 이곳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이 졸업장 하나님과 함께 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태풍 보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 이곳에 찾을 때마다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이 졸업장 하나님 겁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드립니다. 했는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제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뭐가 고맙니 내가 더 고맙지. 예, 주님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니,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준 것도 아니, 내가 그 다음날 퇴학당할까봐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자살을 꿈꾸고 있을 때 넌 내 옆에서 밤새도록 말친구가 되어준 건 넌 뭐 아니?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너는 찾아와준 건 난 안다. 주님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저는 사관학교의 간증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2의, 제3의, 제4의 사관학교를 저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냐? 예수님 만난 후부터 저의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얻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얻는 그 통로가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외로움과 가난과 고독함이라면 그것도 나에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으세요?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까? 전 천국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시고
순교자의 길을 가셨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일 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장청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참된 부흥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수적인 부흥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고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흥은 바로 질적인 부흥이요, 대각성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교회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를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죠? 이제는 마지막 날을 위해서 이제 내 자신을 무장하라. 두 번째, 지난 날을 정리하라. 세 번째,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실 날을 향해 돌진하라.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향해 돌진하기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 이제 내 자신을 갑옷으로 무장하였기에, 지난 날을 정리하였기에 이제는 앞만 보고 돌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근데 어떻게 돌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섯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라. 아, 이보다 더 적합한 설교에 적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 무슨 뜻입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단어지만 막연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정말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 self-controlled. 무슨 뜻이냐? 네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해라. 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정신 차린다 하는 것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Be self-controlled.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지, 내 자신으로 하여금 내 자신을 잃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자신도조차 지켜낼 수 없을도록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서 이제 다 그것을 절단하고 네 자신을 지켜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누가 우리를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난다. 내 믿음은 내 몫이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몫도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내 자신을 내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나신 주님 준비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신하라. 아,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 sober. 근신하라.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하지만 영어로 보면 이 원어적인 표현을 참 그래도 그나마 잘 번역했습니다. Be sober. 무슨 뜻이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에 취해 있고 성적인 것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도박에 취해 있고 소유욕에 취해 있고 성공욕에 취해 있고 나의 자녀의 성공욕에 취해 있고 나의 가정에 취해 있고 너무나 많은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도래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취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 오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까지 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잠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시는 신랑을 우리는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이제는 주님과 교제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돼 있는데 근신하여 기도하라.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조금 더 온전한 번역은 이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근신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란 뜻이에요. 왜냐? 취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좀 못 봤습니다. 취하면 그곳에 묶일 수밖에 없기에 주님과의 가장 중요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단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은 서로를 품으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품지 못하면 이제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없애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죄를 덮지 아니하면 이제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대접하라. 왜 그렇습니까? 서로 외롭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기에 서로밖에 없기에 서로 난민이기에 이제는 서로를 대접하는데 힘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모든 은사는 서로를 돕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는 것 같이 예언자의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말할 때도 그런 은사도 그런 봉사하는 은사도 결국 이 모든 것이 서로를 돕기 위함이라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신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유통시키는 그런 유통자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가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이유가 있고 근신하여야 하는 목적이 있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 왜 서로를 대접해야 되는지 거기도 목적이 있고 왜 서로를 봉사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여기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권고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즉 내가 근신해서 정신 차리고 사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취하지 않고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로서 내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이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대접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봉사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러한 오늘 말씀에 응답하여 내 자신을 전신갑주로 여러분 입히시고 제 나를 정리하시고 이제 앞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린 예수를 바라보래요. 바라본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주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주신 주님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셨으니 난 그분을 사랑하기에 이 나머지 시간 주님 만나는 그날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난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날 증명됩니다. 결국은 만유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만왕의 왕이시라. 그래서 오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달려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는 소문이 온 세계를 소동케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온전한 신부로서 순결한 모습으로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떠한 고상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피비린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위해서 지난 날들의 모든 것을 이제는 족하게 여기고 이제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전신갑주 입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위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